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5월 12일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감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자, 예, 지금 현재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감자 꽃이죠. 예. 이 감자 꽃을 따주는 게 좋다, 안 따주는 게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감자꽃도 영양분을 빨아먹으니까 없는 것이 감자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잎의 양에 봐서 감자꽃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아둡니다. 예, 오늘 그이 감자꽃이 필 무렵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감자 비대기라고 그래요. 감자가 굵어지는 때죠. 이때는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자가 꽃이 필 무렵에는 물을 자주 많이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자꽃은 굳이 안 따도 크게 문제는 없고, 또 따주면 그것만큼은 좀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대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꼭 물을 자주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놔 놓고, 예, 수시로 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이 감자밭을 보시면, 아주 특징적인 걸한 가지 문의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이참 텃밭 농사를 올해 29년째 짓고 있지만, 올해 같은 이런 특이한 현상은 처음이라서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감자 키가 이 고추 지주 때보다 올라갔죠.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자라죠. 여기도 많이 자랐네. 근데 여기 보시면 20cm도 안 됩니다. 아주 작게 키가 여기는 아예 안 크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한 포기는 불쑥도 크고요. 또안 크고 여기도 한 포기만 이래 자라고. 이게 이제 똑같은 그 시감자를 쪼개 가지고 심었던 것인데 초반에는 다 똑같이 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성장의 차이가 급격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요두 줄은 이제 그 속이 노란 빨간 감자고 예, 이쪽 둘은 그 흰색 그러니까 수미 감자입니다. 그래서 그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감자 농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크기 차이가 급격히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예, 댓글로 한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뒤져 봤는데 예, 왜 이런지 아직 저는 그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쪽도 부지런히 크다가 예, 이렇게 요만큼 크고 지금 말았는데 이쪽 옆에는 바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가 이렇게 키가 많이 크면서 감자가 어떻게 열렸는지 그러면 많이 열린 건지 키가 작으면 감자가 적게 열리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 이건 나중에 캘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비대기에는 꼭 물을 자주 줘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저도 오늘 여기 이제 스프링클러를, 이거 이제 돌리면 스프링클러 돌아갑니다. 자, 이 밸브를 열어서 스프링클러를 예,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밭에 물을 예. 충분히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감자꽃이 필 무렵, 예, 감자의 비대기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